어제 시장은 뭐 단연 뭐 조선과 해운주였고 오늘은 철광주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해운주 좀 이유 좀 들어볼까요? 네. 자, 우리가 해운주도 그렇고 조선주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꼭 봐야 되는 섹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우리가 뭐 조선주라고 한다면 이 시간에 너무 많이 말씀드렸던 한국 조선해양, 뭐 대우조선해양, 그리고 또뭐 성광밴드도 있고 해운주라고 한다면 펜오션 예전에 이제 대한해운을 많이 말씀을 드렸었어요. 그러니까 BDI 지수가 지금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점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섹터 자체는 한번 오르고 딱 끝날 게 아니라 시장을 이끌 수 있는 섹터를 저는 세 개를 봅니다. 철강주는 지금 진짜 많이 올라서 안 오른 철강주는 여전히 매력적이에요. 그래서 그 안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고 해운주도 안 오른 해운주, 또 약간 눌렸던 해운주 긍정적으로 보고 또 제가 건설 섹터를 워낙에 긍정적으로 봅니다. 그러면 올한해 농사를 건설이나 이쪽에서 해운주, 조선 업종에서 우리가 한번 찾는다면 12년 만에 사실은 기회가 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HMM 흐름을 보면서 정말로 그 주가가 터무니없이 하락을 많이 한게 HMM, 뭐 두산중공업, OCI 이런 자원 관련주들도 엄청난 폭락 이후에 지금 주가 바닥에서 크게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이 해운주나 조선주 같은 경우는 벌크 운임 지수에 따라서 큰 영향을 받고 그와 관련된 종목들을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건설, 조선, 해운주 올해 농사 지을 풍년을 기대할 만한 종목, 자, 업종 이렇게 볼수 있는데 그럼 가장 선호하신 종목은 이 중에 이 중에 저는 제가 선호하는 종목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. 자, 그러니까요. 태웅로직스라는 종목을 한번 늘 말씀드려보겠습니다. 자, 이렇잖아요. 태웅로직스. 태웅로직스. 어떻게 보면 주가 조금 올랐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지금 우리가 조금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, 또 기관의 사랑을 받는 종목인가를 일단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주가가 오른 다음에 지금 이 수급 자체가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가 좀 보여지는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요. 그러니까 좀 급하게 매수가 들어가는 모습이죠. 보통 기관이 매수한다고 주가 급등하는 게 아닙니다. 기관이 매수할 때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한꺼번에 몇십만 주 샀을 때 다음날 파는 경우도 많아요. 근데 어느 정도 주가가 올랐지만 계속 기관의 리포트를 낸다든지 커버를 계속 치는 종목은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원자재 가격 이제 상승 또 해운 관련주라고 볼 수가 그렇죠. 있는데 한번 보시면 물류주선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운송기업입니다. 그리고 2020년과 석유화학 관련 기업과 지속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고 대표적인 고객사로는 금요석유화학, 롯데케미칼이 있습니다. 대기업과 연관이 돼 있죠. 하이장공에 또 지분 투자를 해서 수소에너지 산업에도 뛰어들었고 또 상호 지분 투자 협력 관계를 체결하면서 수소 저장 관련주에도 이 종목이 편입이 돼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이 종목이 좀 쉽게 무너지진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선정해 봤습니다. 태웅로직스 매매 전략도 들어보겠습니다. 자, 우리가 계속 순환매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드렸던 뭐 성광밴드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결론적으로는 순환매거든요. 결국 순환매인데 이 태웅로직스도 순환매에서 우리가 걸릴 수 있는 신고가 흐름을 지금 가고 있어요. 보통은 월차트로 이렇게 윗꼬리 매집이 들어왔을 때 바로 이렇게 치고 가는 경우는 10개 중에 하나가 채 되지 않습니다. 근데 이 오름폭 자체가 이번 달17% 올랐긴 했지만 이 상한가를 기록하고 나서 한번 조정을 받고 지금 잘 보시면 올라갈 때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어요.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이 라인을 8,000원을 돌파하게 되면 위가 좀 많이 열려 있어서 목표가를 한 10,000원 정도 일단 볼수 있도록 하겠고요. 편입가는 7,800원에서 870원 이 라인, 요 라인에서 박스에서 하단에서 잡아볼 수 있도록 하고 손절가 자체는 오늘 1차 위기가 있었어요. 오늘 위기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 구간이 또 어떻게 본다면 매물대라서 또 최고점 매매를 한다는 인식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짧게 보시는 분들은 21선 보시면 됩니다. 좀 약간 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7,500원 정도를 손절가로 보시면 되시고요. 더 짧게 보시는 분은 7,700원인데 그 가격은 오늘도 갔다 왔던 가격이기 때문에 7,500원. 그리고 목표가 자체는 정오점 뛰어넘으시게 10,000원에서 11,000원 1차적으로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목표가 11,000원까지 보는 상황인데 지금 7,89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. 뭐 손절은 7,500원 선, 21선도 짧게 볼 수는 있습니다. 자, 참고하시기 바라고 오늘 테마 이슈 코스 파트너스의 이정국 대표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